네, 부동산 시장의 역전세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대책을 마련하기도 전에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관련 내용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 기자님, 자, 어떤 내용이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예, 오늘은 그 좀 논란이 되고 있는 대책 두 가지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예. 일단은 먼저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그 역전세 지원책에 관련해서 먼저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역전세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이 역전세의 개념부터 먼저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역전세와 깡통전세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다른 내용인가요? 역전세와 깡통전세? 비슷한 의미처럼 들리는데. 예, 그 약간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예. 두 가지 현상이 같이 나올 수도 있는데 또 별개로 나올 수도 있고 하나만 나올 수도 있어서 일단은 역전세는 전세가 간의 관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깡통전세는 매매가와 전세가 간의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깡통전세 같은 경우는 매매가 이제 하락으로 인해서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낮아지는 현상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역전세는 전세가가 이제 하락해서 전세가 하락으로 인해서 기존 임차 보증금보다 현재 전세가가 낮아진 현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임대인들이 집주인께서 다음 그 임차인을 맡더라도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기가 어려운 이제 그런 곤란한 상황에 직면한 상황을 역전세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임대인들께서 지금 이제 역전세가 심화되고 또 심화될 가능성이 보이니까 이 보증금을 사실은 이제 돌려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임차인들에게.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걸 돌려주기가 어려울 상황에 직면했다. 그래서 보증금 반환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역전세는 방금 전에 저희 화면에서 보신 대로 앞에 있었던 전세가보다 뒤에 있던 전세가가 낮아져서 보증금 차액을 임대인이 주기 어려운 상황이 된 그런 상황을 좀 말하는 거죠? 예, 예, 맞습니다. 네. 아무튼 이런 상황이 되면 자, 임차인들은 돈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자, 얼마나 상황이 좀 심각한가요? 예, 최근에 그 한국은행에서 관련된 좀 그 자료를 하나 낸 게 있는데요. 예. 그래서 4월 말, 5월 말에 나온 자료였고 그래서 4월 말 기준으로 보시면 아, 요거는 그 전에 그래서 이제 그 역전세가 좀 심각해지고 있어서 집주인들께서 임대인들께서 이제 빚으로 그 임차 보증금을 돌려주고 있다 이런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그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네. 간단히 설명드리면 그 전세 퇴거자금 대출이라고 그 주담대 대출 중에 그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서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그 주택담보 대출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3월 말 기준으로 보시면 그런 게 있는 줄을 몰랐습니다. 예, 전세 퇴거자 임대인이 아니다 보니까 예, 전세 네. 퇴거자금 대출이라는 대출이 있는데 이게 이제 3월 말 기준으로 보시면 1년 전에 비해서 약 1조 그리고 2년 전보다는 약 5조 3조가 급증한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제 같은 기간에 가계 대출은 1년 전에 비해서 약 19조가 줄고 그리고 2년 전에 비해서는 약 1.6조가 줄었는데 그래서 가계 대출이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인들이 요 쓰고 임차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서 쓰고 있는 대출은 늘고 있다. 그래서 확실히 임대인들이 좀 자금 사정 압박을 받고 있구나 이런 걸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역전세가 얼마나 심각하냐.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나온 자료를 좀 근거로 설명을 드리면 4월 말 자료인데요. 그래서 지금 왼쪽 그래프에 보시면 이렇게 그 그래프가 쭉 올라가서 4월 말 정도에 52.4%까지 올라갔는데요. 네. 그래서 전체 그 4월 역전세 가구가 약 100만 가구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 전세 가구의 약 52%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 전세 물량의 약 절반. 그래서 전세 두 집 중에 한 곳은 지금 역전세 위험에 처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 전에 지난해 1월과 비교해 보면 약 두 배로 지금 전세 역전세의 위험에 처해 있는 가구가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뭐 50%가 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아무래도 이 역전세 난이라고 좀 불러야 될 것 같은데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정부가 지금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대책이 나올 예정인가요? 지금 저 임대인들께서 가장 요구하시는 거는 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게 대출을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네. 아까 말씀해 주신 전세 퇴거 자금 말씀이시죠? 예, 그런 대출을 더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현재도 그 대출이 기존에 나와 있는데 이제 가장 강력한 그 대출 규제인 DSR 규제 40%에
대부분의 그 임대인들이 이제 발이 묶여 있는 상황으로 네. 그래서 그 연간 원리금 소득 연간 소득이 소득의 일정 부분 40%까지만 그 대출의 전체 대출의 총 그 원리금 합계만 허용되는 대출만 그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전세 태거 자금 대출을 많이 못 받고 있다. 그래서 이 전세 태거 자금 대출 같은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대출에 대한 대출 규제를 완화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요 전세금 반환 목적에 한시적으로 이 DSR을 완화해주겠다고 지금 경제부총리께서 밝힌 상태고요. 아, 네. 그래서 공식적으로 지금 국토부나 금융당국이나 기재부나 이런 데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정확하게 어떤 대책이 나올지는 좀 확인된 건 없는데요. 그래서 아마 이달 말이나 내달 초에 발표가 돼서 7월 중에는 늦어도 시행이 될 거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경제부총리가 DSR을 완화하겠다라고 밝힌 부분이면 아무래도 좀 기정사실화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러면 또 이 DSR 예외 규정 때문에 찬반 논란이 있다고요. 예, 요게 이제 그 DSR 그 임차 임대인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대출에 한해서 임대인들께서 DSR을 예외를 해달라, 뭐 대출 규제를 완화해달라 이러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과연 누구를 위한 대책이냐에 대해서 좀 논란이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원을 해줘야 된다, DSR을 예외로 해줘야 된다는 게 찬성하시는 쪽에서는 이게 네. 일단은 그 임대인들에게 대출을 허용해주면 그 임차인의 보증금을 회수를 지원하는 대책이다. 그래서 임차인을 지원하는 대책이라고 해서 필요한 대책이라고 찬성하는 의견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일각에서는 갭투자 구하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많은 분들께서는 그런 어떤 갭투자자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그 집 한 채나 두 채 정도를 갖고 임대사업을 하시는 일반적인 선의의 임대인이다. 그래서 이런 착한 임대인은 좀 구제할 필요가 있다 해서 이제 지원책으로 규제 완화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역전세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 경제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역전세 완화책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 또 반대 의견을 좀 경청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일단은 이 불안한 전셋집이 일단은 좀 양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기존 임차인들이 이제 임대인께서 대출을 받고 그 돈으로 이제 퇴거를 하시게 되면 기존 임차인 같은 경우는 나갈 수가 있지만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요 전셋집에 은행에 근저당권 즉 대출이 많이 낀 그 집이 되기 때문에 이 불안한 전셋집이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마치 그 인천 위치홀구의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많이 만든 그런 비슷한 이제 전셋집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는 건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섣불리 해줄 수 없는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이 착한 임대인을 구제해야 된다. 이것도 착한 임대인이라는 건 사실 없다. 이게 지금 역전세가 많이 심각하게 난 이유가 전세 가격이 2020년 7월에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서 전세값이 좀 급등한 상황이었는데요. 그때 시세에 맞춰서 이 전세 가격을 많이 올린 분들이 지금 그때 전세보다 전세값이 많이 낮아져서 역전세를 보고 있기 때문에 착한 임대인이라는 건 없다. 착한 임대인이라면 전세값이 올리지 말았어야 되는데 사실상 대부분 다 전세값을 올렸던 분들이 현재 지금 집값 상승에 이익은 누리다가 어떤 어려운 사람에 직면하게 되니까 정부에게 손을 내밀고 있다. 이런 좀 비판이 또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이 세입자를 위한다는 정책인데 이런 또 주장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 세입자들이 원하는 거는 임차 보증금 반환이 아니다. 궁극적으로 세입자들이 원하는 것은 집값 하락이고 그러려면 이 매물이 많이 증가를 해야 되는데 이 지금 역전세를 지원을 해주게 되면 집주인들이 집을 팔지를 않고 사실상 집주인들이 지금 집을 내놓기가 싫었기 때문에 대출을 해서 그 전세의 임차 보증금을 돌려주겠다 이런 취지가 강하기 때문에 네. 사실상 집값 하락을 저지하기 위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집이 없는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전세가가 떨어지고 또 집값도 떨어져서
좀 싼 가게 자기 자가주택을 마련하고 싶은데 지금 정부의 지원책은 집값을 부양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이게 결코 세입자를 위한 정책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역전세가 과연 심각한가 이거에 대해서도 사실 좀 논란이 있는데요. 한국은행에서도 자료를 내긴 했지만 실제 최근에 전세가가 많이 떨어져 오긴 왔지만 전세가가 반등하기 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국부동산원 통계로 5월 22일자 주부터 전세 가격이 미세하기만 또 반등세로 돌아섰고요. 그리고 또 실제 전세 매물도 이런 그 부동산 프롭테크 같은 아실 같은 사이트를 그 이용을 해보면 서울의 아파트 전세 매물이 또 많이 줄고 있습니다. 이 전세 매물이 줄고 있다는 것은 전세 가격이 또 오른다는 또 일종의 선행 지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역전세가 과연 심각한 문제인가 이거에 대해서 사실 좀 이견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뭐 찬성과 반대의 양쪽에 일리가 좀 있는 만큼 정부가 잘 묘안을 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역전세와 관련돼서 DSR 완화에 대한 이슈 알아봤고요.